저도 이만 가볼게요. 우리 딸한테 전해줄 거 다 전해졌으니까요. 그러실래요? 안녕히 가세요. 아, 예, 예. 나 들어가 쉴 테니까 너도 올라가서 쉬어. 어머니, 방금 그분이요, 마당집 사장님. 여긴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? 그걸 네가 왜 궁금해해? 아, 좀 전에 무슨 형사님 얘기를 하셔서 무슨 큰일이라도 있으신 거 아닌가 해서요. 넌 태교에 나 신경 써. 얼른 아이방도 꾸미고. 네, 어머니. 얘기 좀 해. 정말 이럴 거야? 대체 무슨 꿍꿍인데? 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? 시침대 생각하지 마. 채울인지 뭔지 그 아들 지금 저 집 장난 만들려고 이러는 거잖아, 언니. 그냥 가. 난 네 말 상대해줄 기분 아니야. 대체 무슨 냄새를 맡고 이러는 거야? 아니, 아무 근거 없이 막 이러고 다니진 않을 거 아니야. 말했지. 나 너랑 상대 안 한다고. 상대도 말할 가치가 있을 때 하는 거야. 이 언니가 진짜. 내가 딱 한마디만 하는데 꿈 깨. 나 무슨 일 있어도 수지한테 우리 나영이 해들 안주인 자리 절대 못 뺏기니까. 우리 수지가 네 밑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. 내가 정말 그 생각만 하면. 모르는 것 같긴 한데 어쩜 좋지. 이러다 우리 나영이 진짜 새 되겠는데.